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또 주께서 찾으시는 또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새해부터 신앙의 기본 생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또 지난주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작년에 우리가 스탑했던, 멈추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오늘 41번째의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또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기. 한번 더 해보실까요?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마다 무언가 우리 삶을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에 눌려서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눌리는 또 외부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또 중국, 우리 조국 한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점차 미국에서도 조금씩 또 그런 조짐들이 있고 하는데에 예, 아예 사람이 모인 곳은 가지 말자. 아마 그래서 오늘 예배도 오지 않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만서도 예, 오늘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눌림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또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지금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특별히 동양인들이 여행을 하면은 시선이 따갑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우리 그 총회 모임 때문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시선을 조금 따갑게 느낍니다. 비행기에 타면서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타고 가면은 미리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길이 이렇게 조금 따갑습니다. 예, 따갑고 또 비행기 티켓을 싼 티켓을 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좌석을 내가 못 정하잖아요. 싼 티켓은. 예, 그러다 보면은 세 자리 중에 가운데 끼어 앉거든요. 이래 앉으면은 좀 미안해요. 예, 양쪽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그래서 혹시나 이 장기침, 흙기침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하면은 또 이분들이 오해를 하니까 예,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미팅에 있어서 호텔에서 이제 이렇게 그 하고 하는데 한번 목사님은 호텔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미국 분이 정색을 하면서 대뜸 당신 한국서 왔느냐고 묻더랍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마음이 상해서 대답하기를 나는 미국 사람인데 당신은 미국 사람이냐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또 텍사스로 가시는 분들이 또 다행히 같이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어서 대합실에서 같이 비행기를 기다리며 보딩을 기다리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네 번 정도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그만 자기도 모르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예, 하는데 우리 재채기를 하면 손을 가리든지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좀 가려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 잠시 예, 한 1분 지나자마자 돌아보니까 그 주위에 있던 미국 분들이 멀리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네 명이 우리 한국 목사님들만 네 명이 동그라미 앉아 있어서 아, 이게 분위기가 뭔가 좀 어색하면서 아, 우리가 미국에서 참 이 아시아인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중국, 한국에서 이렇게 전염되니까 아,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보구나라는 것을 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을 할 때에는 아, 우리가 예방에 조심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오늘 칼럼에도 쓰고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서로 배려하는 아,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우리가 예방하는 데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에 두려움 속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이 두려움 속에 우리가 눌려 있으면은 아, 우리 자신의 공동체의 모습,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에 데미지가 나서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은 여러 가지 것에 눌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눌려 있어서 그 삶 속에 뭔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 속에 이렇게 보면은 항상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 그 얼굴 속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얼굴 표정 그냥 밝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늘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있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어떤 또 어두움이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 본인이 저에게 오픈하기 전까지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다 눌려있는 것을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죄에 눌려 있으면은 항상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설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피하게 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합니다. 그것에 눌려 있으면은 밤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예, 항상 염려 속에 눌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눌려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이 항상 불안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되지만 그것에 눌려 있으면은 항상 두렵고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그 두려움 속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항상 피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들. 또 분노 속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그 인생이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없고 자기의 열등감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항상 다른 이유거리를 찾고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그 삶 속에 눌림 속에 또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요인들 등등의 사람들은 눌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나 무엇이 여러분을 눌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눌려서 생활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러한 눌림에서부터 자유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시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 말씀해 보면은 11장에 기도를 가르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갈망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 주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에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 성령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목마름이 나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바로 누가는 바로 한 사람이 귀신에 덮여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끔 하는 그 사건을 이제 누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고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로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무엇에 눌려 있느냐? 귀신에 포지션 되어서 귀신이 말을 못하게 그를 눌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귀신이 그 사람을 말을 못하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말 못하게 누르고 있는 귀신을 주님께서 이제 쫓아내었습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므로서 이 사람이 말 못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그 눌름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자기의 모습을 이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하지 못한 것을 누르고 있는 빼앗아가는 그 원인,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계속해서 불평이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한 불명이 있습니까? 짜증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쁨을 앗아가고 기뻐하지 못하게끔 누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에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자신의 모습, 옛날의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뭔가 인민생활 속에서 억눌려서 정말 억눌리신 제 옛날의 내 모습을 그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억눌림 속에 혹시나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자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에 눌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자유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님 앞에 결단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4절에서 오늘 본문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의심에서부터 믿음으로 바꾸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얼마나 말씀 그대로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얼마나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생각 속에 항상 의심을 가르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항상 생각 속에 의심에 갇혀져 있는 사람. 바로 그 의심이 여러분을 누르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불러와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놀라는 것에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무리들이 바로 놀랬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놀라는 것에 모든 사람은 놀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의심을 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이 중에 얼마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아내고 말을 하게 된 사건이 무엇이라고 의심을 하며 생각하지요. 아하, 이 사람이 바로 이분이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들은 생각 속에 의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16절이 있지요? 16절에 보세요.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면서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바로 또 무엇을 요구하지요? 이것보다도 더 큰 표적, 기적을 구하는 것이지요. 표적이 바로 뭘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귀신 들핀 자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하게 하는 이 기적조차도 저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큰 기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 속에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심 속에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놀라지만 그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이 의심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은 단호하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17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대요. 그들의 생각이 바로 뭘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를 보여줘도 이들은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에 제가 또 나누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뭐지요?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지요? 이제는 보여줘도 계속해서 이 의심하는 사람들 어떤 표적을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내일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여줄 거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잘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의심하는 생각을 아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아주 정연한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의심을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지요? 바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져서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은 분쟁을 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니까 귀신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성경을 18절을 봅니다. 너희 마을이 내가 바울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무 힘 없이 저것끼리 싸우면은 힘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한번 봐라, 현실적으로 귀신이 그 사람을 누르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서로 귀신이 안 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이 아니지 않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는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어떻게 주님이 반박하지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울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쫓아내느냐?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너희 아들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 얘기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힘으로 귀신 쫓아내느냐? 그 사람들이 귀신으로 쫓아낸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지 않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의심을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바로 이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무슨 얘기지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것처럼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주님이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드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이 목격하며 놀라면서도 그들이 바로 죄에 눌려서 지금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죄에서 해방하고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능력을 지금 직접 보고도 왜 그들이 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뭐예요? 의심이에요. 드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항상 의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의심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이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에 해방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계속해서 눌려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은 세월이다 보니까 코로나 19 이야기를, 바이러스 19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 의심 속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또 나는 걸릴 게 아닐까? 집에 있어야 되지.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달라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마 저도 이미 우리 리더들하고 다 얘기해놨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처럼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십시다.
이미 다 준비해놓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위에 지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의 두려움에 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의 기쁨을 누려야 될 그 삶이 눌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에 정말 한국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게 내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제 조카가 전화 와서 큰일 났어요. 한국에 우리 영덕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저희 장 조카가 영덕 군청에서 지금 우리 공무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서 공무원 생활 퇴직하셔서 저희 형님도 거기에서 퇴직하셨고 이제 3대가 지금 영덕 군청에서 지금 이제 공무원 생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모든 분들 공무원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 중앙일보에 그 나왔습니다. 신문에 벌써 어저께 그 다 나왔습니다. 영덕 군청이 완전히 셧다운되고 이 공무원들이 격리 조치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우리 장 조카가 하는 그 같은 과에 마주보고 의자보고 앉아있는 직원 한 사람이 일주일째 열이 나고 감기 증세가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 이 친구가 자기가 이상하니까 이게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그 공무원이니까 뭐지요? 이 전염병 지금 이게 예방한다고 온 공무원들이 지금 막 전면에 나서 갖고 다 지금 진두지휘하잖아요. 대처회의도 같이 참석하고 군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 친구가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바닥에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에 가고 살짝 가가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고 이러니까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어디서 일하느냐? 이제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신천지에서 명단을 줬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인 거예요. 이걸 숨기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영덕에서 이 검사를 못 받고 살짝 이렇게 가가 자기 그 고향에 부산에 가가 검사를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덕 군청으로 이제 연락이 가갖고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모든 군청 셧다운 하라고. 그리고는 모든 직원들 검사 다 하고 집에 격리하라고. 그래갖고 제 조카가 이분하고 같이 갔던 과니까 방역 작업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둘이 같이 써갖고 갔대요. 그러니까 가슴이 출렁하죠. 출렁하죠. 그래갖고 지금 뭐 하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집에 와갖고 방 하나에 자기 혼자 들어가 있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방에 못 들어오고 식구들은 다 있고 그리고는 지금 격리돼갖고 이제 격리 해제될 때까지 그냥 방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검사했고 군청 군수부터 시작해갖고 군 직원들 다 검사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먼저 검사했으니까 분사했으니까 이 사람 결과가 먼저 나와야 돼. 양성 나오면 또 이 야단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검사 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음성이더래요. 저는 음성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마이너스가 항상 플러스만 좋아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그때는 또 좋은 거예요. 이게 플러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음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성이고 그리고 직원들도 다 우리 조카도 음성이 나왔대요. 아이고 이제 한시름 나왔구나. 그러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하나가 또 이러는 거예요. 예, 영덕 참 영덕이 유명한 게 대개만 유명한 게 아니고 이제는 아주 그것도 유명해진 것 같아요. 영덕 보건소에 보건소 직원이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플러스 양성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건소가 셧다운되고 모든 직원들이 검사받고 격리 조치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일하느냐? 제 사촌 여동생이 보건소 직원으로 일해요. 그리고는 제 오촌 조카가 거기서 또 보건소에서 일을 해요. 우리 고향에 그거 다 공무원들이니까. 그래갖고 지금 격리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또 한시름 놓고 나니까 여기 또 터져버렸네. 그래가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또 음성 마이너스래요.
예, 성도 여러분,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항상 플러스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마이너스가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 실험을 이렇게 다 늘어놨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예, 이게 참 이게 나무 일이 아니고 내 일이구나. 이게 내 가족들 친척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더 와, 지금 가까이 와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국이 정말 다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뭐 그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더 퍼져나가고 우리 가족들, 친지, 친척들 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재앙들,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정리하면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일로서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연단,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회초리로 징계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관계없이 내가 세상의 욕심, 내 부주의로 바로 내가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잘못을 범함으로써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늦게 일어나갖고요 직장에 빨리 가려고 좀 스피드 내고 하다가 교통티켓이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내가 늦게 일어났잖아요. 늦게까지 인터넷 보느라고. 일찍 일어나야 되지.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밤 늦게 딴짓 하다가 이게 늦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원하인, 이게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유들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딘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실 줄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징계, 징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먹어야 될 거 그저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니까 그 인간의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 욕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죠. 좌우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이 세 가지 중에 연단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욕심 속에서 일어난 일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뭔가요? 믿음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유익한 길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물론 고통당하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포인아웃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신천지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그들의 영혼 질병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진리의 잘못된 것을 벗어서 벗어나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잘못된 이단에서 벗어나기를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 속에서 살아온 내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생각이 믿음 속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지요. 바로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24절,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이걸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또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자기가 거할 쉴 곳을 찾았다.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아이고 내가 그 사람 안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 옛집이 되어졌다. 내가 글로 다시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가봤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왜요? 주님이 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그 안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주인이 없이 집이 비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집이 비워 있으니까 이전보다도 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비워져 있으니까 이에 귀신이요 가는데 집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야 그거 가니까 좋더라. 니 나하고 룸메트 할래?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하게 되느니라.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죠? 이전보다도 더 눌림 속에 눌린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속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에 어둠의 영들, 우리를 눌리는 인들, 악한 어둠의 세력들, 염려들, 걱정들, 공포들, 두려움들이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차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누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눌림에서 벗어나서 말을 하게 된 이 사람에게 그 다음 중요한 결단이 뭘까요? 주님이 말하게 하신 말로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이제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까를 이 사람이 결단해야 돼요. 그것을 결단하지 아니하고 내 속이 채워지지 않은 채 비워져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누르는 것은 더 강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야 할 것이 뭘까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더라도 주님의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야 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예배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채워야 돼. 그럴 때 우리를 누리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중에 한 여인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소리를 치죠?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그 말씀을 깨닫고 소리칩니다. 와, 이 메시아인지를 깨달은 것이지요. 옳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게 할 때 관련된 사람, 그 여자들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정말 복이 있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요? 그래, 그것보다도 더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의 예수님의 문맥 속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뭘까요? 그 마음 속에, 비어져 있는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왜요? 그를 삶을 억누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와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염려면 염려수록, 눌리면 눌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눌림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해도 금요 성령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더 이상 내가 눌리지 않고 주님이 자유케 하여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부르겠지만 268장을 보셔요. 한번 영상 띄워보실래요? 찬송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로 우리 헌금송이에요. 여러분, 죄의 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어떻게 얻게 됩니까? 보혈의 능력. 이걸 내 심령 속에 채워야 됩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고, 그때 뭐지요?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함을 주시는 거예요. 또 2절에 보세요. 육체의 정욕, 우리가 절단하지 못한, 자르지 못한 내 나쁜 습관, 육체의 정욕 때문에 눌려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달라스에서 어린아이 포르노, 영화 그 포르노 다운로드하고 그거 하다가 2세 중에 촉망받는 우리 하는 2세 그 의사 한 분이 어떻게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간 거, 테레비에 나온 거, 벌써 10년 전에 그게 나왔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르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걸 지금 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으로 채울 때 육체의 정욕에서 주님이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데 정결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